전통사랑 초대석. 오늘 전통사랑 초대석에는 현충일을 하루 앞두고 국민 가곡 비목을 지으신 한명희 선생님과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남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우리 한명희 선생님 하면 저는 먼저 이 국립국악원장직을 지내실 때 여러 번 뵀던 네. 기억이 있고요. 또 많은 분들에게는 또 우리 시대에 또 지식인으로서 우리 시대의 또 예인으로서 많은 분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거목이신데 이 국민 가곡 비목을 우리 선생님께서 지으셨잖아요. 네, 네. 네, 현충일을 앞두고 그 비목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어렵게 지내고 있잖아요. 우리 선생님 네.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근황도 궁금합니다. 뭐 집에 잘 있습니다. 이제 뭐 저도 이제 80대 할아버지가 됐으니까 네. 어디 사회 활동 뭐 열심히 하는 처지도 아니니까 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고 그러니까 별 뭐 불편한 건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집에서 네. 그냥 조용히 책이나 읽고 네. 내 시간을 많이 가지니까 어떤 면에서는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초연이 쓸고 간 깊은 계곡 이렇게 시작하는 비목 우리 선생님께서 지으셨잖아요. 네. 네. 뭐 국민 가곡, 국민 애창곡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는데요. 이 노래를 언제 쓰셨고 어떤 이유에서 이런 가사를 쓰셨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내가 저 군복무를 마치고 첫 사회에 나와서 첫 직장이 이제 TBC 당시 동양방송 그 PD 할 때예요. 네. 그 PD로 있을 때 이제 그 당시 60년 그 66년에 제가 입사를 했으니까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뭐 초반 뭐까지는 전부 라디오에서 보내주는 노래가 그 당시 팝송하고 유행가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또 명색이 음악대학을 나왔으니까 뭐 유행가 이런 거 할 수도 없고 네. 클래식 음악하고 국악 담당을 했는데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그 여고 시절에 뭐 내 마음 가고파 이런 거 음악 시간이고 국어 시간에 배웠잖아요. 네. 그런 좋은 우리 가곡이 있는데 왜 우리 가곡을 프로그램에 하지 않았는가 그게 참 의심스러웠어서 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우겨가지고 우리 가곡 프로 하나 만들자고 제안을 한 거죠, 이제. 네. 그 방송 당국에다가. 그러니까 그 당시는 거짓말이 과장된 게 아니라 그 우리 방송국장이나 이런 양반들이 이랬어. 뭐 지금 뭐라 그랬지? 미스터한 어제 술 들겠어? 이런 정도 반응이 나올 때야. 우리 가곡을 누가 듣느냐 이거야. 그래서 네. 우리가 안 들려줘서 그렇지 왜 청취층이 안 듣겠느냐 싫어하겠는가 네. 다 사춘기 때 배워보던 가고파 내 마음 뭐 그 저 홍남파도 추억 같은 가곡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여하튼 우겨우겨서 우리 가곡 전담 프로를 하나 만든 거야. 전 저 매일 프로를 하나 만들었어요. 네. 그게 지금 생각하면 뭐 쉬운 거지만 참 그때 어려웠었어. 네. 그래서 가곡의 오솔 길이라 해가지고 우리 가곡을 매일 이제 4시 45분부터 5시까지 15분 동안 이제 시간 얻어가지고 매일 방송을 했는데 근데 끝간에는 이제 변화를 주려고 피아노 반주로만 늘 우리가 가곡 부르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너무 늘 상투적이고 진부한 것 같아서 피아노 반주 대신 스몰 오케스트라로다가 편곡을 해서 오케스트라 반주도 한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제작들 많이 들어간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전속 그 편곡자가 바로 장일남이에요. 네. 그 장일남 씨가 그 혈혈단신 해주 사범 출신인데 그 해주 예술학교 출신인데 혼자 넘어와서 살기 힘들 때야. 그래서 근데 음악적인 재간은 천부적인 재간을 가진 사람이야. 네. 뭐 멜로디가 슬슬 나와요. 그래서 그 양반을 전, 내 전속으로 해서 해다 보니까
우리 가곡을 한 100여 곡 정도 편곡해서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바닥이 난 거야. 네. 출판된 악보가 없어. 그래서 내심 깜짝 놀랐죠. 야, 우리가 겨우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해서 신곡을 우리 만들자. 이래서 이제 신곡 운동을 이제 우리가 하고 신곡 운동을 제가 이제 전개한 거죠. 네. 그리고 그 와중에서 나온 게 이제 ROTC 군대 동기들 그것도 좀 하나 가사 써와라 한 게 그 유행 저 히트된 것만 좀 얘기하면 동그라미 그리다가 뭐 심코 그린 얼굴 그런 네. 얼굴 네 알고 있습니다. 또 저 우리 그때 그 당시에 우리 방송 드나들던 스크립터 김민부라고 하는 그 방송 작가가 있었어요. 네. 그 친구 보고 좀 하나 또 해와라 하니까 일출봉 월출봉 있잖아요. 기다리는 마음. 네네. 아주 대중화된 것만 얘기하면 그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일남 씨가 이제 그때 내가 70년 한 저 60대 60년대 후반쯤 되니까 그때부터 내가 신문 잡지 같은데 좀 글을 쓰기 시작을 했어. 네. 그러니까 장일남 씨가 자꾸 보고 글꽃 잘 쓰니까 가사 하나 만들어라 이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내가 시인도 안 돼 시인들한테 욕 먹어 내가 무슨 가사를 써 그랬대. 아 그러면 그 졸르는 거예요. 하도 졸르길래 뭐를 써줄까 하고 곰곰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비무장지대에서 그 비무장지대라고 알죠? DMZ 네. 그 인민군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뭐 마주보면서 맞대결하고 있는 장소잖아. 네. 거기서 내가 지휘장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그 비무장지대는 그 사람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6.25 전쟁 때 그 참상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 또 내가 그 임관했을 때는 6.25가 종전하고 11년 차야. 오래되지도 않았지, 그지? 네. 그러니까 전쟁 때 그 망가진 뭐 철통, 뭐 화이바, 무슨 탄피, 뭐 수통, 뭐 널브러져 있고 총대 부러진 거 뭐 조금만 이렇게 한번 해골 나오고 뭐. 이건 과장, 조금 더 과장된 게 아니라. 그래서, 이야, 정말 전쟁이 이렇게 참혹했구나 하는 걸 그때 아주 절감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뭐 해골이 여기저기 놔둔 거니까, 이제 내가 해골을 하나, 이제, 짓게, 그때 씻어가지고 내 책상에다 이렇게 놓고 늘 이제 해골을 쳐다보고 생각을 많이 한 거야. 네. 아, 저 해골의 주인공도 그 당시 내가 20대 때 초급장교로 갔을 때, 다 우리, 저렇게 20대 청춘이 꽃도 못 피워보고 심심상골 아무도 있는 무인지경에 와가지고 이렇게 백골을 묻혀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서 그때 뭐 참 죽고 사는 게 뭔지 전쟁이 뭔지 이런 걸 네. 간에 이제 많이 느끼면서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죽은 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그 서럽겠어. 뭐 네. 이거 가사에 나오듯이 먼 고향 초동 친구의 친구도 그립고 또 무슨 옛날에 무슨 저 장가를 갔는지 하여간 애인이 있으면 그 어떤 사랑하던 여인들 또 사랑하던 가족들 다 남겨두고 백골로 누워 있는 거 아니야? 네. 이제 그런 와중이면은 뭐 누구나 어떤 그 저 무딘 감정이라도 아무리 무딘 감정이라도 뭐가 좀 느끼는 게 많이 와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그냥 어눌하게 적어준 게 이제 비목이 된 거죠. 아... 그래서 그 가사가 좋다고 들었지만 나는 그렇게 괜히 그 겸양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 안 해. 그 당시만 해도 온 국민에게는 직간접으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다 6.25의 그 아픔 통안을 갖고 있었어. 네. 그런데다가 6.25에 대한 그 아픔 얘기를 딱 그 가사로 나오니까 아주 딱 환호한 거죠. 이제 공감대가 확 퍼진 거지. 네. 그래서 이제 비목이 이렇게 그 온 국민이 애청하는 그런 노래로 정착이 됐다고 봅니다. 이 비목은 진짜 이 전쟁의 참화를 막아내고 이 평화 세상을 이룩해서 우리 결애가 영원히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을 소망한 그런 주제가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참 갖고 있는 그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우리 선생님께서 PD 생활하실 때 그 해안 덕분에 그 덕으로 한국 가곡이 또 이만큼의 발전을 이룬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네.
그때가 뭐 제도건 아니고. 아, 그래도 선생님께서 노력을 하셨죠. PD하면서 이렇게 되게 청취층을 의식을 하잖아. 뭔가 감이 오는 거 있어. 네. 청취도 이 시대의 분위기가 이러니까 이런 걸 좋아하겠다 하는 그런 저 직업상 그런 감을 좀 느낀 거지. 그러니까 아, 우리 가곡이 이제 먹혀 들어가겠구나. 또 그 중에서도 전쟁의 아픔을 그 서정적으로 이렇게 그 일깨워주는 노래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마침 하나 나오니까 아주 많이 그 열광적으로 이제 환호한 것 같아. 네. 우리 또 한명희 선생님께서는 서울시립대 교수로 또 국립국악원 원장님으로 우리 국악예술 발전을 위해 참 헌신해 오셨잖아요. 예, 평소 예, 우리 국악보다는 한국의 음악, 한악으로 우리의 어를 강조하셨는데요. 예, 어떻게 또 그런 우리 음악을 또 한악, 한국의 음악 이렇게 주창하신 이유가 또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시대 상황을 이해 못하면 저 실감이 안 나는데 네. 내가 국악과를 공부하던 60년대만 해도요. 전부 그 서구 문명이 그야말로 물밀듯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모든 게 우리 한국 사람 의식 속에는 서구 문명, 서구 문화가 몇 수 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지향해야 될 하나의 네. 좌표이자 아주 가장 우수한 문화로만 받아들인 거야. 네. 그 전통 문화는 저건 전통 문화를 한다면 아주 흉이 돼버리는 거야, 그 시대는. 그 뭐 비아냥 그 대상이 되고 기치오리 웃고 다니고 그럴 정도예요. 지금은 뭐 천지개벽 상전벽해가 됐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 문화에 대해서 다 그만큼 홀대를 했어. 아주 우습게 알고. 이제 서서히 국민 의식이 높아져가고 자의식이 싹 트면서 이제 문화적인 어떤 주체성도 좀 확립이 된 거죠. 그게 70년 후반, 80년쯤 와서 얘기야. 60년대, 70년대 중초반까지는요. 네. 그 구도가 그야말로 본말이 바뀐 거지. 객하고 주인이 위상이 바뀐 거야. 전통 문화는 저리 가라고. 뭐 예래 문화만. 근데 우리가 세상이라는 게 다 그 원고지신 뿌리가 있어야 뭐가 쭉 줄리가 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아무 저 바탕 없이 뿌리 없이 그냥 예레문을 갑자기 받아들이니 그게 여기서 크게 융성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런데 다시 이제 전통으로 회유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새 출발하는 거지. 그런데 이제는 서서히 우리 문화가 이제 토대가 잡혀가잖아. 그래서 네.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요즘 뭐 한류가 막 그 세계 휩쓸고 무슨 뭐 BTS 뭐 여러 가지 좀 뭐 춤서부터 뭐 네. 세계에 가서 아주 각광을 받잖아요. 네. 이게 이제 정상계도 올른 거지. 근데 네. 과거에는 그런 참 우여곡절이 있었고 본말이 전도된 그런 문화 풍토, 문화 구도가 있었다 하는 거는 좀 이해를 해. 하면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지향을 해야 되나 하는 좌표 설정에도 좀 도움이 되겠죠. 네. 우리 이 한명희 선생님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이시고 전 국립국악원장 또 철학박사 그리고 다양한 타이틀을 갖고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시대의 선지식 그리고 지식인 그리고 우리 문학의 큰 어른으로 우리 선생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 늘 뵈면 항상 바쁘게 분주히 생활하시는 모습 저는 기억이 남거든요. 예, 앞으로 우리 선생님 활동 계획 있으시다면 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이제 저는 이제 나이 들어가 80이 넘어서 이제 황혼기가 인생 마감할 때가 되니까 이제 제 분수를 알게 돼. 뭘 알아 알기는 다 이제 그러니까 저 늙어갈수록 알수록 아 정말 나는 헛개비로 살았구나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조만한 지식 갖고 그래서 오만하고 괜히 뭐 뽐내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 겸손해지야 알수록 겸손해져야 된다 하는 게 그 선인들이 늘 얘기하잖아, 그지? 네. 그 진짜 백이 아는 사람들은 겸손해. 근데 지금은 누가 많이 안다 뭐 원로다 그러면 내 괜히 거짓말이 아니야. 아주 부끄러워. 난 진짜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헛개비인데 저 양반들이 저렇게 너무 과대평가해 주는구나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된 나이 드니까 이제 아 자기하고의 대화다.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내 자신을 얼마나 겸손하게 낮추면서 이게 내가 지향하는 그런 인간 완성적으로다가 나가가는 건가 하는 것을 네. 늘 좀 자주 반성을 하는 편이지. 네, 너무 이제 우리 선생님 겸양의 말씀을 해주셨고요. 여하튼 우리 선생님께서 건강히 저희 곁에 머물러 주신다는 것만으로도 저희에게는 큰 축복이고 행운일 것 같습니다. 아이고, 왜 민망한 소리예요? 아이고, 아닙니다. 네, 오늘 또 이 전통사랑 초대석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민가곡 비목을 만드시고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문화예술계에 헌신해 오셨던 한명희 선생님과 귀한 시간 함께 있습니다. 선생님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네.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자, 우리 것, 우리 전통 문화 예술을 소리길 따라 찾아본 전통으로 소리길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곡 한명희 작사, 장일남 작곡, 신용옥의 노래로 가곡 비목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국악인 남상일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영상 인터뷰는 KBS 한민족 방송 전통으로 소리길로 6월 5일 방송에 남상일 명창과 전화 인터뷰에 맞춰서 브록으로 덧붙이는 한명희 선생님 말씀을 담은 기록입니다. 한명희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전세영 작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충일을 하루 앞두고 국민가곡 비목의 작사가 한명희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해마다 현충일이면 비목 문화제 열어오셨지요. 올해는 어떠신지요? 뭐 이제 그 현충 문화제를 한 게 이제 금년이 26회째 제가 해오는데 근래에는 이제 춘천에서 강원도 춘천에서 강원도청하고 춘천시에서 도와주고 저 협조를 해 주셔서 거기 춘천에서 합니다. 그 명의로는 강원도밀부하고 이제 우리 비목마을 사람들하고 공동주최를 하고 이제 그 후원은 강원도하고 춘천시에서 해가지고 금년에는 이제 그 코로나 문제 때문에 그 대면이 안 되니까 그냥 영상으로다가 이렇게 그 준비를 했습니다. 네, 사화 한명희 선생님은 전 서울시립대 교수로 국립국악원장으로 대한민국 예술원 부회장님으로 우리 문학에 이바지해 오셨습니다. 잠시나마 지내오신 세월을 돌아보며 소회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 참 아주 어려운 얘기지만 뭐 다 각자 인생이 다 마찬가지지만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회고를 해보면 뭐 젊었을 때는 그야말로 이제 뭐 치열하게 열심히 뛰면서 살았구나 하는 생각은 좀 가져봅니다. 그런데 이제 늙음하게는 이제 대개 인생살이가 다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거, 애지중지 생각했던 것도 다 먼저 별거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요즘은 가끔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좀 늦게 이제 늙어서 철이 난다고 그럴까? 지금 보면 별거 아닌 걸 가지고 그렇게 좀 그 인생을 뭐 다 거는 것처럼 그냥 그 건곤일처럼 다 이렇게 그 살아왔는데 조금 이제 젊은 세대들한테 좀 저 경험담을 얘기하라면 그저 조금 저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시대적인 환경, 사회환경 때문에 열심히 뛰면 부지런히 살았잖아요. 그 흔한 말로 요즘은 조금 더 느리게, 진양조 템포로 느리게 좀 사는 그런 여유를 좀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느리게 살면서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야 자기가 왜 사는지 어떤 궁극적인 질문도 해가면서 자기 어떤 가치를 최선으로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갈까 뭐 이렇게 좀 그 인생살이를 정립을 좀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인생살이를 탐색해볼 겨를도 없이 그냥 열심히만 살아온 세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그 헛상대 아닌가 하는 그 허무감이 허전함이 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 특히 이제 새로운 세대들은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생각하는 삶을 좀 습관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현충일을 앞두고 있어서 다시 국민가고 비목으로 눈길을 돌리게 됩니다. 비목 탄생의 순간을 오늘 다시 회고해 보시면 어떤 감회가 드시는지요? 현충일은 뭐 26년 전에 제가 시작을 했으니까 1996년 현충일날 제가 최초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호국 영령들에 대한 어떤 진혼 미술제 그 성격으로 했어요. 추모나 막연한 추념보다는 그 진혼 미술제라고 그래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 바친 젊은 다 20대 청춘들 아니야? 얼마나 애환이 많고 여한이 많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이모해 줘야 되겠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그 당시에는
뭐 상상이 안 될 거야. 전부 현충일은 그냥 공휴일이야. 놀러 가서 그냥 뭐 술 먹고 뭐 이런 저 세태했었어요. 믿기지 않겠지만서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아 누구는 가서 청춘 맞춰서 주고 있는데 응? 그런 기념일인데 이렇게 술 먹고 공휴일처럼 놀러 다녀서 되겠는가. 그래서 이제 내간에는 나래도 가서 좀 그분들을 위모해 줘야 되겠다 해서 이제 화천 그 전방 가까운 평화의 댐 강변 둔치에서 이제 시작이 된 게 그 현충일 최초의 문화 행사였다가 여러 가지 이제 음악회 합창도 하고 연주도 하고 뭐 추모 신앙송도 하고 이런 그 문화제를 시작을 한 거죠. 그게 이제 26년째 이제 4반세기가 된 거죠, 그 세월이. 그간 한명희 선생님께서 일관되게 추기에 오시며 불을 밝힌 호국의 불, 평화의 불, 영원의 불, 여기에 국민적 큰 반향을 불러일으켜셨습니다. 결의와 나라를 위한 그 불을 다시 켜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제가 지금 그 우리 서원의 그 호국의 불을 봉안하고 있는데 그 애국에 가면 흔하게 어디 공원에 가면 그 이렇게 계속 타오르는 그 영혼의 불, 그 꺼지 않는 불이 있어요. 그 단지 그 전쟁 때 사망한 조국을 위해 지켜 저 싸마 저 전사한 그런 전사자들 위모한 거거든요. 뭐 하다못해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이고 뭐 아제르바이잔 이런 데 가도 다 있습니다. 뭐 레닌그라드 뭐 무슨 파리 어디든 다 있어. 그런데 우리나라만 없었어. 현충원 그 국립묘지 현충원 가도 그 타오르는 계속 타오르는 불이 없어요. 지금은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게 아니다. 그러니까 털죠. 그럼 외국 사람들 보면 공원에 가다가 시민들이 그 이렇게 계속 타오른 불 앞에서 이렇게 묵념하고 꽃다리 놓고 이렇게 묵념해요. 그러면 그 일상생활에 생활 속에 그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런 묵념하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은연중에 평소 습관이 아 나라가 소중하다. 또 나라 지키면서 죽은 자가 정말 고맙다. 저분들 덕에 오늘날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다. 이런 걸 자연히 이제 느끼고 반성하게 되고 그게 바로 그저 안보 교육, 국가관 교육이 자동적으로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 처참한 6.25를 겪고도 그런 거 다 그냥 흘려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호국의 불에도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6.25 전쟁 60주년 때 환갑 때 저기 이제 평화의 댐 그 저 비목공원에 가가지고 6월 25일 날 6.25 날 그 진원제를 하고 거기 이제 참배객들이 그 분향한 그 향불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그 켜 있는 게 그 호국의 불이에요. 그거 지금 이제 11년째가 된 거죠. 그 뭐 작은 불이지만 저게 이제 의미가 그 우리 국민의 정성. 그래도 6.25를 생각하고 거기 참배하고 했던 분들의 정성이 담긴 거야. 그래서 이제 벌써 10년 세월이 가고 저게 30년, 50년, 100년이 가면 정말 좀 역사적인 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꼭 무슨 역사적인 의미보다도 하여간 호국 영령들의 호국의 불을 음미하면서 우리가 그 나라에 대한 어떤 소중함, 국가관 뭐 이런 거를 좀 늘 좀 그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불이 꼭 세계는 그 후에 이제 그 2010년이 단기 4.3년이야. 그 뭐 주역으로 꽤 좀 소중한 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저 2010년 10월 3일 개천절날 저기 화천 가면 그 해산이라고 있어가지고 그 해와다라는 해. 근데 해산이라는 이름이 한국에 드물어요. 그 해산 뭐가 의미가 있는 거다. 해산 그 정상에 가서 천재를 지내고 우리나라와 민족이
영원히 번창하자 하는 의미에서 천지를 지내고 그때 또 그 향불을 체화해가지고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게 영원의 불이라고 해서 그게 우리나라 나라와 민족이 영원하라는 뜻입니다. 영원의 불. 그 개천절날 체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평화의 불은 2013년이 그 저기에요. 저 휴전 60주년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류가 좀 싸움질하지 말고 전쟁 없이 좀 평화롭게 살자는 의미에서 이제 그 현충일날 저기 양구의 도솔산이라고 이제 아주 유교의 격전지가 있어요. 도솔산 그 정상에서 이제 그 평화 마켓을 하고 지난 저 추모 음악 겸 평화 마켓하고 평화불을 체화를 해서 그거를 갖고 있는 거야. 그 왜 그렇게 굳이 세 가지 불을 이렇게 만들었냐면 우리나라 그 옛날에 왜 해 속에 삼족오라고 있잖아. 고구려 시대 때 벽화에 보면 해 속에 세발가마귀. 그 삼족오가 우리 동이민족의 그 어떤 그 숨은 문화 코드야. 그래서 음악도 보면 우리 한국 음악은 되게 삼박자기 통이죠. 근데 같은 동북아 문화권인데 한자 문화권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이나 중국은 삼수를 좋아하지 않고 짝수야. 그러니까 음악도 다 이박자 계통이 주류를 이루어.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 민족의 어떤 그 문화적인 DNA야. 삼수가. 그래서 그 삼족오의 비견에서 이제 세얼불, 세 가지 얼이 담긴 불이다 해가지고 세얼불을 채워서 호국의 불, 평화의 불, 영혼의 불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쪽이 그 어떤 상징체계, 어떤 좀 연륜이 붙으면 의미가 좀 있는 그런 불로 정착이 될 수가 있죠. 네, 한명희 선생님은 철학 박사로 우리 전통 음악에 깃든 우주적 교향곡과 같은 얼과 정신을 미학적으로 밝히신 서적을 내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다시 우리 전통음악에 깃든 소중한 결의의 울림과 대자연의 교향곡과 같은 정신을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거창한 질문이라 답변하기가 참 난감한데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나.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무한한 우주에 그 대비해서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왜소하고 그야말로 하찮은 티끌마도 못한 존재라는 걸 가끔 느끼잖아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어쩌겠느냐. 그래서 늘 그 일상적으로 습관적으로 그 이렇게 인간적인 속성 속에서, 인간적인 굴레 속에서, 인간적인 한계 속에서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끔 좀 멀리 보고 아주 광활한 게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펴보면 아 인간이라는 건 무한 속에서의 어떤 티끌이구나 하는 것을 느낀단 말이죠 이제. 근데 우리가 저 무슨 사회학적인 입장이나 무슨 우리 인문학이다 하는 건 전부 인간 중심으로만 이렇게 저 생각을 이루어진 학문이고 사유체계란 말이야. 그런데 좀 인간이라는 건 뭐야? 다 자연, 대자연과 대우주와 얽히고서는 하나의 어떤 조직 속에서 한 규탱이란 말이죠. 이제. 그러면 전체 얼개를 좀 보면서, 즉 우주적인 얼개를 보면서 그다음 거기 속에서 나가 내 좌표가 요거다. 그렇게 그런 틀을 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간적인 한계 속에서 이렇게 미시적으로 세상을 착 보는 것보다는 좀 크게 테두리를 보면은 인생의 그 가치관도 달라지고 사고방식도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패턴도 좀 달라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우리 인간 사람이라는 게 늘 너무 협소한 그 좁은 시각에서 바짝 눈앞에 갔다만 보고 살다 보니까 뭐 옆에 사람 뭐 하지? 저 사람 돈 많이 벌었구나. 뭐 출세했구나. 그것도 똑같이 따라한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좀 크게 넓게 보면, 아, 그 내가 볼 때는 뭐 내 취향에 맞게 살자. 또 뭐 내 가치관이 이러니까 뭐 저런 사람도 필요하고 이런 사람도 필요하고. 그 좀 넓게 생각하는 공간이 생긴단 말이야. 좀 우주가 넓다는 걸 생각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음악이라는 것도요, 늘 인간적인 테두리 속에만 생각하니까 음악하면, 아, 그래, 귀로 들어오면 뭐 멜로디가 어떻다, 무슨 뭐 화성이 어떻다, 리듬이 어떻다, 이런 얘기만 하잖아. 근데 벌써 서양의 옛날에 피타고라스나 뭐 플라토나 유명한 그 철학가들, 또 동양에도 뭐 장자나 노자 이런 사람들은요, 벌써 큰 사상가들은, 넓게 보는 사상가들은 음악이 그런 게 아니야. 우주와 연결돼. 생각할 수 있잖아? 야, 그 지구도 돌고, 뭐 별도 돌고, 뭐 태양도 돌고, 태양계가 또 은하계를 돌고, 뭐 이런데. 모든 것도 움직이면 소리가 나는데, 그건, 아, 우주 음악도 있겠다. 있죠. 우리가 인간의 귀가 못 들어서 그렇지, 지금 소리가 있는 거야. 우리 공간에 소리가 진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는 못 들어. 인간이라는 거는 16사이클부터 2만 사이클밖에 못 들어. 그 예를 들면, 시청 광장에다가 그냥 한 3만 사이클, 전기 발전해가지고, 대형 스피커로다가 콱 튼다 그러면 어떻게 돼? 사람은 아무 소리 못 들어줘요. 벤치 앉아가지고 오수에 잠겨 있어. 근데 비둘기는 2만, 3만 들어요. 그러니까 비둘기는 혼비백산 날아간단 말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비둘기 보면서, 쟤 왜 그러지? 좀 갑자기 왜 날아가? 그럼 비둘기는 사람 보면서, 사람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 야, 저 미련한 동물 저거 말이야. 인간이래, 미련한 동물. 이 천둥벼락처럼 저겨놨는데 좀 꿈쩍도 안 하고 가만히 있구나. 이럴 거 아니야. 큰 지구적이면서 어떤 게 오나? 비둘기가 옳지. 큰 소리 놀래 날아가는 비둘기가 맞는 거지. 근데 사람은 저는 왜 그러냐고 그래. 못 알아들어. 다시 얘기해서 인간이라는 건 어차피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리 한계를 마치 벗어날 수 있는 마침 그 조물주가 준 좋은 도구가 하나 있어. 이성이라는 거, 지성이라는 거, 생각이라는 거. 널리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인간이라는 종이 가지고 있는 거야, 이제. 그럼 그걸 활용을 해야지. 그걸로 한번 인간적인 테두리 세계 속만 보지 말고 그 상상력을 동원해서 멀리 보고 넓게 보고 그러면 우리의 생사 문제, 가치관 문제도 다 달라질 수 있어. 근데 늘 이렇게 테두리 속에서만 한계 속만 사는 사람은 늘 그저 인간적인 한계 늘 싫어해라. 그게 노예가 돼가지고 뭐 조금 뭐 돈이 조금 벌린다 뭐 잘 나가면 해다 우리 좀 모으면 더 큰다고. 그러니까 단세포적이에요. 그 조물주가 대학을 야 쟤들 저렇게 단세포적이고 저렇게 이렇게 참을성이 없고 조직형이냐 이럴 거 아니야. 근데 그 지금도 마찬가지고 내 옛날에 군대 생활할 때 심심산골 대자연 속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보니까 저 식물들이 동물보다 더 진화했어. 한참 더 진화했어. 난 지금도 그 소신이야. 그리고 내가 서재에서 요 은행나무 있잖아, 창밖에 저 큰 놈. 저는 이렇게 되면 저놈이 나보다 더 수양이 되고 더 군자 같은 사람이야. 처음부터 응? 뭐 나무가 꺾여도 무슨 뭐 덮질을 해도 뭐 아프다 소리 한번 안 하잖아. 그때 위안하게. 그러면서도 생명보존은 다 하잖아. 다 추우면 이거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낙엽 다. 낙엽이라는 게 뭐, 입히는 게 뭐, 자기 그 수족이야. 수족이고 자기 분신이야. 분신 다 잘라낸단 말이야. 그 생명의 에센스만 갖고 있다가 또 살아나는. 그 생명은 지켜가는 거야. 근데 인간은 뭐 어디 조금만 다쳐도 오드 방정 떨고 뭐 이거 뭐 다친다 그러고 뭐 털어주고 뭐다. 그 제가 이남나 수목들이 점잖게 과묵한 말 없는 수목들이 볼 때 뭐라 그러겠어요? 야 저런 동물도 있구나. 그런 의미에서는 노자가 참 그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이야. 지자부론이랬잖아. 그러니까 말 많아. 그럼 그 말 많은 사람은 모르는 거야. 지자는 부지. 아는 사람은 말 안 해. 언제 부지야?
말하는 사람 부지야. 말 많이 한 사람은 진짜는 모르는 거야. 그 얼마나 노자가 사색을 많이 했다니까. 그래, 말 많은 사람 참고 진짜 되게 아는 사람 없다. 그런 말도 노자의 말도 연상을 해보면 그게 저 식물이야. 말 안 해. 말 안 해도 다 깨가 있어. 자기 사람을 깐파. 뭐지 여기 뭐 그 그림 좀 이렇게 되면 또 이렇게 뻗어가지고 햇빛 받으려고 그러고 또 이렇게 잎을 골로 또 가지를 내밀어 자라가. 누가 저걸 바보라고 그래? 과묵한 군자지. 그래서 인간이 오만하면 안 돼. 그러니까 자꾸 알수록 그렇게 겸손하고 저기 해야지. 그것도 그 효법자이라 되나. 우리 김쌤 잘 아시다시피 효법자. 그러니까 모든 걸 우리가 자연에서 배워야 돼. 효법자야. 자연에서 법을 찾아야 돼. 법을 따야 돼. 효법 자연이야. 근데 인간이 오만해져가지고 지가 제자랐대. 뭐 인간이 뭐 마음의 척득, 만물의 척득 이것처럼 오만한 말이 어딨어. 인간이. 그러니까 서양 문명이라는 것은 출발점이 틀렸어. 인간이 왜 중심이야? 그러다가 그렇게 출발하다가 또 중세화가지고는 어떻게 됐어요? 아니야, 인간이 아니야, 신이다 해가지고, 또 중세 때 그냥 하느님만 믿으면 다 되는 줄 알잖아. 응? 하느님. 근데 또, 탁, 팬데믹이 왔어. 14세기 서양의 페스트라고 하는 전염병이 와가지고, 그냥 구라파 인구가 3분의 1이 다 죽어버렸어. 아니, 하느님만 믿으면 다 영생하고 뭐 하는 줄 알았더니, 막 가족 죽고, 아, 이거 하느님에 대해, 바로 14세기 페스트가 신권 중심 사회의 의식 구조를 딱 바꾼 거야. 아, 하느님만 믿어갖고는 안 되는구나. 역시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이 된다. 이래서 14세기에서부터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져가지고, 발전해가지고, 르네상스가 온 거야. 르네상스를 뭐라고 해석해? 인본주의잖아. 인본주의는 뭐야? 인간이 중심이라는 얘기야. 옛날 그리스 때 그 인본주의 사상이 대사가 난 거지. 그래서 르네상스라는 거야, 16세기를. 르네상스는 회생해야 되는 대사가 난 거라 하잖아. 그리스 때 사람 중심이 르네상스 때 인본주의, 휴머니즘으로 대사가 난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 자연을, 인간이 중심이니까 자연의 활용의 대상이야. 뭐 까발려보고 분석해보고 말이야, 파헤쳐보고 이런 거. 그거 지구 황폐되잖아. 그 우리 선조들은 얼마나 슬기로워. 아니야, 그 함부로 안 가. 에비에비, 그거 다치면 안 돼. 큰 나무도 안 비어. 그 성스러운 거야. 거기 다 뭔가 모래 묵은 건 하여간 성스러운 거야. 거기 신령이 있는, 신령스러운 거야. 응? 그러니까 차라리 천인합일, 자연에 순응해라. 응? 천인합일 사상으로 간 거야. 천인합일 사상이 뭐야? 응? 우리가 요즘 얘기를 하면 친자연적인 문화 아니야, 친자연적인 문화. 그래서 우리가 인간 중심의 어떤 현대 문명이 이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을 계기로 해가지고 다시 이제 겸손해지면서 친자연적으로 이렇게 지구적인, 지구가 공동 생명체라는 걸 함께 가야 돼, 함께. 그거 뭐, 서양의 일부 어떤 그 학자들은 코로나가 왜 왔느냐, 무슨 뭐 경기는 어쩌, 그 옛날에 밀림 같은 거 다 해체하고 해서 거기에서 어떤 그 바이러스, 새한 바이러스들이 생태가 파괴되니까 이게 세상 밖으로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앞으로도 팬데믹, 코로나 말고도 여러 가지 그런 전염병이 이제 막 나올 거라고 예상하잖아. 그러니까 모든 건 결국 이 생태계 환경, 종합적인 자연 환경으로 귀착이 되는 거야. 그건 이걸 좀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뭐 아이고 뭐 그 건강관리 잘해야 되겠다 이런 표피적인 얘기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우리의 삶을 자정하고 반성해야 돼. 그 스타일을 바꿔야 돼. 패턴을. 그 가치관 뭐 확 바꾸지 않으면은 그 땜질식밖에 안 돼. 아무리 코로나 방역 자리도 반창고 붙이는 것처럼 땜질 근본 치유책은 주물주가 주는 하나의 계시다.
너들 인간이라는 아메바들아 정신 차려 같이 살아야지 너들 이렇게 오만불손하게 혼자 앞장서서 파헤치면 안 돼 하는 그런 경우 일종의 옐로 카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요. 그래서 과연 코로나가 이제 많이 앞으로 우리 의식 변화에도 좀 영향을 줄 거고 또 사는 작게는 사는 패턴 늘 모여서 살다가 격리돼서 혼자 또 가만히 생각하면 모든 건 빛과 그림자가 있어. 단점, 아주 불편한 점도 많지만 때로는 조용히 또 만나지 못하고 혼자 있을 때는 그만큼 사색의 시간이 많아지고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져. 그럼 모든 학문이고 예술이가 이제 깊이가 더 있어지지. 뭐 방방 뛰면서 나온 예술이나 문화는 겉핥기 식이야. 그러면 조용히 혼자 앉아가지고 명상하면서 사색 속에서 나오는 거가 이제 진짜 백이들이죠. 그래 하여간 뭐 두서없는 얘기지만 뭐 하여간 우리가 세상살이라는 게 다 각자가 각자 인생 사는 건데 이거다 하고 하나의 답이 나올 수도 없고 하나의 진리가 나올 수도 없는 거니까 내가 걸어온 인생 경험은 그렇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죠. 이렇게 말씀 듣고 이렇게 있으니까요 무슨 뭐 열반에 들어가는 법문어들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선생님 너무 훌륭하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가슴에 그냥 확 와닿았습니다. 네, 현재 이미시 문화서원 자장으로 우리 정신문화의 정수를 재발현시키고 고전의 밭을 일구고 계십니다. 이미시 문화서원에서 하고 계신 일들도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미시 문화서원이라는 건 이름부터가 이응, 미응, 시옷의 첫자를 따가지고 우리 한글에 이응, 미응, 시옷 첫자를 따가지고 지은 건데 이응은 뭐냐면 하늘을 뜻해요. 동그라미는 천원 지방이란 말이잖아. 하늘은 둥글고 땅은 평평하게 내모놨다. 천원 지방이란 말을 옛날부터 썼었지. 그러면 하늘을 뜻하는 게 이응이야. 우리 그다음에 미음은 네모는 뭐야? 그는 방 모방자 귀퉁이가 생겼잖아 네 개. 그건 땅을 뜻해요. 그다음에 하늘과 땅과 좀 사이에 뭐가 있어? 인간이 살죠. 인간 옛날에는 시옷을 갖다가 삼각형이야 옛날에. 그러면 도형으로 보면은 원 둥그런 자 또 네모배기 방 삼각형 각 불각 잘 쓰지. 근데 이건 사람이야. 함으로 하면 원방각이야. 그걸 요즘은 옛날에 원방각이라는 말도 썼는데 요즘은 그 원방각이라는 말 잘 안 써요. 요즘은 그 천지인 요즘은 이렇게 얘기해. 하늘과 땅과 사람. 그러니까 이미시라는 건 천지인을 얘기하는 거야. 앞서 얘기했듯이 인간 중심의 문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응? 아니 쥐뿔도 모르는 인간이 어떻게 중심이 되나 그렇잖아. 자연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배우고 적응하고 같이 융합이 되는 그런 천지인이 하나에 묶이는 거 천지인을 이제 같이 옛날 우리 선조 얘기했듯이 천인합일의 세계를 다 생활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시는 그렇게 인간 중심의 그 지금 현대 문명을 갖다가 바꿔가지고 자연을 존중하고 자연에 순응하고 자연과 같이 더불어 공존하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바꿔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역부족이지. 혼자 힘으로는 어떤 시대적인 어떤 캠페인이 벌어지고 맞아 그렇게 가야 돼. 그리고 그룹이 생기고 뭐 이렇게 돼야 조금 공동체 사람들이 의식이 바뀔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나 혼자는 이제 역부족이고 나이도 들고 출발은 그렇게 한 겁니다. 이제 그런 걸 대전제로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와서는 어떻게 되냐. 우리 시대가 가장 시급한 거가 그 자본주의 사회니까 물질 만능 풍조가 이제 만연됐다 그러잖아. 매사가 물질이야. 매사가 돈으로 연결돼.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좋은 덕목이 있어요. 전통적으로. 뭐야? 선비정신. 올거든 선비 뭐라 해요.
돈 갖다 안 받아. 더러운 돈 안 받아. 자기가 당당히 받을 돈 받지. 돈 받는 거. 그 고고한 선비정, 고상고절의 그 선비정신, 그거를 자본주의, 서구조의 우선 자본주의하고 잘 접목이 되면요. 21세기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창출해서 인류가 지향할 만한. 그런데 그걸 못한 거야. 한국엔 그런 좋은 그, 저 오상고졸의 선비정신이 있는데, 돈, 물질의 그, 저, 소신굽히고 뭐, 이러지 않는 선비정신이 있는데, 그거를 서구에 이걸 하면은 인류의 구원인,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21세기 저 시대 사상이 나와요. 그거를 못한 거예요. 우리 한국 그 지성들이. 응? 그래서 우리 또 하나는 이제 저 그런 데다가 너무 지성적이고 우리 현대사회 저 서구 문명이라는 건 되게 이지적 지성적이라잖아.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정서가 풍부한 민족이야. 지성보다는 감성이 앞서. 뭐 그냥 우선 마음이 맞으면 그냥 뭐 자기 죽어도 좋아. 그러니까 순교자가 많이 나왔잖아요. 옛날에 서양의 옛날에 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그 숱한 나라 세인트와 순교자가 얼마나 있어요. 내가 알기엔 1000명도 안 될 거라. 근데 저 옛날에 그 바오로 2세가 한국 와가지고 저 성자 몇 사람 그 서품했어요. 뭐 103인인가 뭐 했잖아. 뭐 저 조선조 말에 천주교 흔히 그 순교했잖아요. 그러면 기독교 200년 역사도 안 된 조만한 한국 그 땅에서 한 나라 안에서 100여 명의 세인트가 나온 거야. 그건 그 예사로운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 그 뭐 깊이 좀 생각을 해봐봐. 우리는 옳다면 자기 생명 초계 거치버려. 샤만의 후에답게. 동동동동 해가지고 뭐 이거 해서 자기 옳다고 하는 신념 속에 막 빠져버리면 아무 나 죽어도 좋아. 내가 앞장설게 하는 민족이야. 그런 그 무한한 에너지를 그 용출시킬 수 있는 우리 민족의 어떤 그 샤머니즘적인 어떤 그 샤머니즘도 표현이 좀 또 그 단어에 얽매이지만 말이지 어떤 그 신바람, 신바람 정서적인 신바람의 어떤 그 저 감성문화, 지성문화가 아니라 감성문화가 풍부한 거야. 그런 토양에다 갔다가 서양 문화의 어떤 그 지성이 만들어낸 논리나 뭐 이런 체제 갖다가 아무리 대입해봐도 이거 안 생겨. 그러니까 융합점을 찾아야지. 갖다 그냥 접목시킨다고 되나 안 된다. 토양을 뭐 토양의 토지를 저 검사 안 하고서 아 종자 좋다고 갖다 해봐봐 안 자라는 거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문화도 신토불이야, 문화도. 그러니까, 외국 문화를 좋은 걸 받아들이려면, 우리 체질이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그거, 이게 선택적으로 갖다, 받아들이고 그래야죠, 이제. 그래서, 조금 그런 걸 좀, 이렇게 차분하게 생각하고, 우리 통시적으로 한번 우리 역저 체질도 점검하고 이러면서 자기 전공, 어느 분야에서든지, 자기에서, 아, 내 전공을 좀 이렇게 해서, 하면은 서양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제 창조적인 뭐가 나오겠구나. 이런 창의성은 가만히 해도 공상하다가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머릿속에도 물론 나오지만 자기가 새로운 걸 토양하려면 온고 전통을 갖다 늘 음미해보고 천착하고 아 우리의 정서 토질이 이런 거구나 하고 그걸 알고 걷다가 그 토대 전제 속에서 뭐가 좀 생각을 해야 창의성이 나오는 거지. 공상에서 맴돌다 나온 창의성은 그냥 거품이야. 일회성으로 딱 반듯하다가 날아가 버려. 그런 거를 찔끔찔끔 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자꾸 얘기하고 이제 교육이 되고 그게 확산이 되고 그러면 아, 그런 거구나. 얼마나 우리가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그냥 뭐 좌고 우면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보면 그때 그럴 것 같은데 또 쫓지는 아니야. 또 그럴싸하고 뭐 또 호응도 받고 뭐 그런 것 같은데 또 조금 되면 또 아니야. 그러니까 그 낭비지. 인생 낭비, 시간 낭비, 청춘 낭비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생각하는 공부가 좀 필요한 거야. 뭐 무용을 하건 뭐 시를 쓰건 뭐 뭐를 하건 간에. 그래야 좀 성숙한 문화 우리가 좀 뭔가 좀 사려 깊은 그런 생각하는 사회. 그래야 그렇게 그런 문화가 정착이 돼야 정치군 오고 우리가 겉돌고 뭐 그냥 뭐 이제 말의 성찬만으로는 이런 거품이 다 서서히 꺼지면서 그런 짓거리 하는 건 이제 부끄럽게 생각하지 이제. 아까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좀 말씀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코로나19로 우리 생활상이 많이 바뀌고 몸과 마음이 지쳐 있습니다. 어찌 달래고 풀고 힘을 내서 살아야 할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는 그 코로나 문제도 쎄 그거 뭐 그냥 뭐 조심은 하고 이제 늘 그건 해야 되지만 그 뭐 인생살이도 그렇고 세상 만사가 다 흥망성쇠가 있고 기복이 있는 거란 말이지. 그거 뭐 한때 코로나 그런 역경 유행병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렇게 받아들이 난 그렇게 받아들이는 편이야. 그걸 방관하고 무슨 뭐 저 방치하는 게 아니라 조심은 해야 되지만 그 뭐 있을 수 있는 거지. 근데 너무 호들갑하고 뭐 또 이런 것도 그 난 좀 뭐 별로 바람직한 대응책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리고 또 코로나면 역지사지 남도 생각을 하고 이제 늘 우리 사회가 좀 필요한 게 좀 더불어 사는 사회라는 거 나만 크게 나만 중심 내 중심으로 나만 생각하는데 이제 나이 일드니까 좀 더불어 사는 지금은 우리나라만 사는 게 아니잖아. 이제 지구촌 전체 아니야. 그러면 지금 뭐 저 인도 같은 데 좀 하루에 뭐 몇만 명 확진자 나오고 몇천 명씩 죽어가잖아 하루에. 응? 그러면 또 아프리카 같은 데 가난해서 돈도 없고 뭐 이런 사람들 그냥 뭐 속수무 책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너무 또 좀 그 과민 반응 정도는 그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너무 우리는 그 센세셔널하게 뭐 이렇게 이리저리 휩쓸리기를 잘하는 민족이야. 근데 좀 차분하게 객관, 매사를 좀 객관적으로도 보고 균형 있게 보는 이런 안목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국민들이 휩쓸리고 뭐 그럴싸하게 관인받는 거 하면 정부 정치하는 데 그걸 또 악용해요. 그냥. 그걸 악용해서 또 뭘 탁 그 덮어버리고 넘어가고 말이야. 뭐 이런. 그러니까 국민들이 하여간 조금은 그래 뭐 인생 어차피 뭐 죽는 건데 뭐 한번 글쎄 그래 우리 조심은 철저히 조심은 하고 뭐 정부 지침들 저 따로 저 뭐야 착실히 따르자. 그런데 너무 이제 일상생활이 뭐 그냥 마비될 정도로 위축되진 말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 선생님 또 다른 계획이나 뭐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면 그내 인생의 이제 마지막 그 버킷리스트라고 그러지 그 이제 1순위가는 뭐냐면 이제 그 저기에요 저 6.25 추념공원 하나 만드는 거 응? 6.25 전쟁을 저 추념하는 번듯한 공원 하나 없잖아. 그러니까 공원 개념 속에는 이제 여러 가지 거기 이제 6.25 한국전쟁에 대한 모든 국내의 소설, 시, 뭐, 이런 거, 국내만이 아니라 외국에도 많아요. 그럼 그런 걸 다 좀 전쟁 당사국이잖아. 그럼 좀 이렇게 취합을 해서 어디 좀 가면, 그 한국전쟁에 대해서는 한국 거 어디 가면 다 그 저 도서관에 가면 그 자료 다 있다. 그 가면 다 읽을 수 있다. 이런 정도 하나 해놔야지. 그리고 한국전쟁을 소재로 한 그림, 무슨 뭐 영화, 무슨 뭐 무용 무슨 뭐 되게 많아요. 그런 아카이브도 좀 만들어내잖아. 아무것도 없어. 응? 그래서 그건 이제 뭐 그게 뭐 그건 돈이 뭐 몇백억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이제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어디 이제 신문사 매주 신문사하고 이렇게 공동 모금 국민 모금도 좀 해서나 그런 걸 이제 만들까 하는 생각을 오래 전부터 했는데 그게 뭐 한 20년 돼 갔죠.
옛날에 2004년에 우리 여기 소원마당에서 그 VIP들 모여가지고 이제 결의대회를 해서 그런 거 하나 뭐 만드는 나라냐, 우리 그런 거 하나 만들자 해가지고 그때 강용원 총리가 연락도 안 드렸는데 어떻게 그 소식을 듣고 여기 나오셔가지고 그 어디 사진 지금도 있어요. 이렇게 막 눈물 흘리시면서 내가 명색이 참관 멤버인데 그 세상이 어떻게 이 지경이 됐느냐. 무슨 영화관에 가면 인민군이 진격하면 막 애들이 환호하고 저 유엔군이 진격하면 막 그 뭐 야진없는 데더라. 어떻게 이런 세상이 이렇게 됐느냐고 말이지. 그 강총리 선생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오시면서 그 고려대학교 그 서지만 교수가 또 조지훈이 씨의 그 다부동 전투 이렇게 막 낭송하면서 막 또 막 울고 뭐 근데 그런 뭐 근데 그 그럴 때 그때 모인 뜻을 내가 한치도 지금 저 출발 출 뭐 진척이 없어. 그래서 아 이건 내가 거기 전에 이제 그 간판이라도 여기가 6.25 추념공원이 하고 뭐 해야 되겠다. 또 저 그거 도서관이라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간절히 해요. 그게 제일 우선순위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내 저 전공, 국악 전공, 저 나는 이제 뭐 그건 불가능할지도 모르지만 내 이제 여생이나 뭐 체력으로 봐서 한국 음악 사상자를 한번 써놓고 써보고 좀 좋겠다 하는 그 두 가지가 적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래서 그 6.25 그 정리하는 의미에서 그 비목을 포함해가지고 이제 그 저 전쟁 소재로 해서 12개의 가사를 만들었어. 그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없는데 서양에서는 그걸 연가곡이라고 그래. 그 하나의 주제에다가 여러 그 가사 노래를 그러니까 노래 한 세트지. 세트를 연가곡이라고 그래. 그 전문 용어로는 송 노래 송 사이클. 송 사이클이라고 그래. 그 저 대표적인 게 왜 슈벨트의 겨울 나그네 같은 거. 어? 또 무슨 저 물방울같은 처녀라든가 뭐 이런 거 슈만의 뭐 시인의 사랑 뭐 이런 거 다 한 세트로 있는 연가곡이야. 그 우리나라는 그런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번에 그 저 디에무지는 이렇게 말한다. 타이틀이 거창하지. 자라스트라는 이렇게 말한다 것처럼 디에무지를 이렇게 말한다 타이틀로다가. 12곡 가사를 썼어요. 그게 지금 이제 작곡 중이고, 그, 일부는 작곡이 됐고, 그, 그거를 영문으로 번역이 끝났고, 또 일본어로 번역이 끝났고, 지금 이제 중국어 번역을 하고 있어요. 북경대 교수가. 그러면, 그걸 이제 또 그림을 그렸고, 12편. 그래서 그걸 이제 시화집에다가 이렇게 6월 말쯤 엮어내려고. 그럼 그게, 6.25에 대한 어떤 문학적인 하나의 어떤 후세의 좋은 기록이 되니까 그런 작은 일 하나 그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덕수 한명희 선생님 댁에서 소중한 말씀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잘 엮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오 선생님 건강과 행복을 빌며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